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헌금에 삐뚤어진 실상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실린 인터넷 뉴스 리더보드에 오른 짤막한 구절이에요. 장로 3천만원, 권사 300만원, 명성교회 헌금 강요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인즉슨 부자 세습으로 논란이 되었던 명성교회 전현직 장로와 안수집사 1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직식 때 감사헌금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이 헌금은 자발적이며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평신도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 역시 이름만 내면 다 아는 대형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어느 날 담당 목회자로부터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명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수백만 원의 감사헌금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담당 전도사에게 감사헌금을 낼 수 없다고 밝혔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안수집사 임명이 없었던 일로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주보에 임직식 명단이 나갔던 터라 저를 축하해 주려고 교우들이 찾아와서 왜 제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헌금을 내는 것이라고요? 뭐 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임직식 특별헌금이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면 지나가던 개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에요. 이런 헌금은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의 사역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해왔어요. 칼럼도 쓰고 여러 권의 책도 펴냈고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고 잡지사에 원고를 썼으며 수많은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천 건이 넘는 상담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상담의 내용이 바로 십일조에 대한 문의였어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에 대한 행위들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십일조에 대한 책도 쓰고 책을 써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헌금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헌금을 내는 성경적인 태도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교회 중직자들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은 임직식 때 헌금은 물론 절기헌금,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특별헌금의 필수 대상자가 되죠. 이런 관행적인 헌금 징수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서 눈치를 보며 의무적으로 내는 헌금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통장에 쌓일 뿐이겠죠. 그러나 뭐 교회들은 이런 헌금들은 천국에 쌓여 상급으로 보상이 되고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은 부자가 되고 세속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펀드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막대한 헌금을 드린 우리네 교인들은 그러한 축복에 누르는 수혜자가 되었습니까?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채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렸더라도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세요. 대신 비성경적인 교회 관행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으로 비틀어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잘못 선택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헌금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십일조 헌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십일조 헌금은 교인들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보적인 교인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콕 집어서 말하는 헌금은 십일조 헌금 외에는 없어요. 예배당대의 헌금꽂이에 꽂혀있는 각종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등의 헌금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지어낸 헌금의 종류일 뿐이에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런 헌금들은 죄다 교회 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작정한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십일조는 아니죠. 성령께서는 십일조는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탄생이 되었죠. 그래서 음식법이나 제사법 등의
구약의 율법등은 폐지가 되었지만 유독 십일조만큼은 예수님께서 시행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일조의 사용처 때문이에요. 십일조의 사용은 당시 극빈층이었던 과부나 고아나 외국인들의 구제에 사용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 그리고 성전의 관리나 제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말하자면 선교나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십일조 헌금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목적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십일조 헌금은 교인들에게 의무적인 신앙 행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일 목사의 탐욕을 추구하는 목회 성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에 십일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 혹은 구제를 필요로 하는 곳에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영혼의 양식을 얻고 있는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면 이곳에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으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이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시편 50편 12절이죠. 이처럼 당신이 가진 재산과 소득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순간 당신은 악한 종의 나락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당신의 재산과 수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당신은 다만 관리자로 삼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용처는 아래와 같아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정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이게 이사야 55장 10절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고린도서 9장 10절이에요. 당신에게 주어지는 노동에 대한 수익과 재산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위한 생계비와 의로운 열매를 위한 씨앗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의로운 열매는 구제와 선교에 사용되는 것이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제외하고는 당신의 탐욕과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방탕하게 사용된다면 심판의 날에 당신에게 악한 종에 대한 죄값을 철저하게 혹은 혹독하게 물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